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2월 11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그랑프리가 있는 일요 경마인데요. 자, 이제 2022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 주 더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 끝나고 일요일 경마인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몇 개 좀 때려 먹었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한 두 개 짭짜름한 게 걸렸는데 초중반에 A급 승부 하나, 메인 승부 하나가 1, 3착, 2, 3착. 아, 이게 사람 돌게 만들었죠. 상당히 그 아까운 마번들이 두 개가 날라갔어요. 초반에 뭐 세 개 경주 연타로 적중으로 휘파람을 불고 갔는데요. 과천 1경주, 뭐 6번 제이모션, 2번 신의 함성, 5.3배, 3.5배. 그 다음에 제주 1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이었죠. 8번 대천여왕은 대가리다. 준배당으로 팔리는 10번마 경희 쌍복식 8번 10번 완짱 4.6배짜리 거기에 1번 동심말리였나요? 예, 얘가 박성광이가 대길이 갔었죠. 그래서 8번 10번 1번 3쌍승까지 9.7배 4.6배짜리 한방 찍어먹고 9.7배 3쌍승 돌돌말아 먹었고요. 바로 다음 첫 번째 승부였죠. 11번 금빛만 놓고 찍어 먹자. 5번 라운 아메리칸, 11번 5번 4.3배. 뭐 본전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개 적중을 하고는 제주 2, 3, 과천 3, 4 이렇게 네 개 경주가 연타로 1, 3차게 나오더라고. 야, 이게 짜증이 좀 났었습니다, 그때. 자, 그러다가 제주 4경주 메인 승부에서 상한가 한방 또 찍어드렸죠. 예측권 20장. 자, 우리가 2번마 천하독전을 놓고 찍어먹기 예고를 드렸었는데 2번 천하독전이 취소가 되면서 배당이 더 짭짤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대가리 팔린 게 5번마 천우신조예요. 5번 놓고 쫙 뚫렸죠. 사정없이 꺾었습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 5번 천우신조를 완전히 꺾고 3번 6번 7번 세놈 갖고 돌돌 말아서 먹었는데요. 7번 탐나의 힘이 백판이었어요. 백판 진짜 점 하나 찍혔었습니다. 그놈을 대가리로 3번만 무림황후 7번 3번 원래는 이게 아무리 못해도 한 30배는 나와야 됩니다. 백판짜리에다가 인기 한 3위짜리인데 야, 그게 우리 메인 한방 11.6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빨갱이가 수두룩 뚝뚝한데 우리 메인 한방은 11.6배로 마감이 됐습니다. 쌍승식은 24.2배가 나왔고요. 3번, 7번, 7번, 3번 제주권 메인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고 6번 엔트리가 3복에 붙으면서 대가리는 3차계도 못 붙었죠. 13.3배 3복까지 복승식 한 11.6배 먹고 3복승 13.3배 먹고 요거는 오리지널 돌돌말이죠. 제가 세 마리 갖고 막 3번 7번 주력에 6 놓고 3 7 방어 깔끔하게 돌돌 말아서 단통으로 갖다 다 때려 먹었고요. 8경주 또 메인이었죠. 8경주 6번 미르베스트 1번 탑 퀄리티. 야, 그 탑 퀄리티가 편하게 선행을 받았어요. 편하게. 아, 너무 문세영이가 탔다고
애들이 좀 느슨하게 탄것 같아요. 아무튼 6번, 1번 뭐 쌍복식 7.9배, 3.5배짜리였고요. 이 마지막 메인 승부가 또 오줌이 지렸던 찌릿찌릿했던 메인 승부였죠. 5번 프리맥스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제가 달러박스 한놈 노리는 놈이 있고 아나짜리 한놈 노리는 놈이 있다. 그래서 대가리를 뒤로 돌리고 메인 한 방으로 배당을 노린다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11번 파크윈을 대가리로 40배짜리가 주력 한 방이었습니다. 아나짜리.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문학시바. 발음을 좀 똑바로 해야죠. 문학시바입니다. 우리 메인 한방 주력이 11번, 3번 주력에 11번, 5번이 방어예요. 11번, 3번 마감 배당이 39. 몇 배였죠? 한 40배 됐습니다. 조철이 이거 미친놈도 아니고 여러분들 돈 패주길라고 이런 거한 방으로 부르겠습니까? 11번, 3번 주력에 11번, 5번이 방어인데 3번이 땅 하고 쏘는 순간 넌 걸렸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에서 11번하고 5번하고 같이 동시에 출입을 하는데, 야, 거기서 11번이 좀더 이기면서 3번하고 묻어왔으면 이게 그냥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승식 40배. 아쉽게도 5번이 대가리를 치면서 5번, 11번, 3번.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이 아마 뜨끈뜨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복승식은 9.4배, 쌍승식은 15.3배, 삼복승이 그래도 한구라 배당이 왔죠. 53.3배짜리. 네, 백판성 아나 3번만 문학시바가 제대로 걸렸는데, 네, 1, 2, 3착이 다 오기는 했는데 1착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삼복 10배짜리하고 53배짜리하고 먹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조철이 열심히 공부하고 뽑아놓은 이런 복병마필들이 이렇게 선전을 좀 해주면, 아쉽지만은 삼복이라도 한구라 배당이 간혹 나오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잘 챙겨서, 뭐 조철의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삼복승은 기본으로 다 챙겨 가시니까, 삼쌍승이야 뭐 여러분들 겐또로 재주 좋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가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아, 이제 12월 둘째 주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과천 이두 번째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6, 8, 11. 부산은 1경주, 3경주,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 과천이 6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요. 네. 오늘도 처음 들어오시는 신규 회원님들이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간혹 가다가 돈만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을 안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모르잖아요, 우리가.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고, 항상 오전에, 오늘도 오전에 상당히 바빴다 그럽니다. 오전에 또 몰려와가지고 손님들이, 이 방송 끝나고 느긋하게 그냥 저녁 때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밤늦게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여러분들께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유튜브 시청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버튼 지금 하나 눌러주십시오. 지금 하나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000m 별정의 이형 2세 안말들 경주로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승부의 포인트 각 승부처에 제가 포인트만 집어드리고 넘어가는데요.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이유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오늘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철의 예상방송은 다른 우리 동료들하고 좀 다르죠. 대부분 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요점만 실전 배팅할 것만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월요일날 수요일날 다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런데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 예상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채팅창도 봐야죠. 질문 들어오면은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분위기가 좀 그래서 딱 제가 때려 먹을 방송만 압축을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진검다리 실전 배팅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의 배팅 포인트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7번 마 아이스크림입니다. 2역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덩어리는 좋습니다. 체격 조건은 좋은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요.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려야 되는데 얘가 덩어리가 523kg예요. 아무래도 500kg 담아가 넘는 애들을 1000m 단거리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떠가리가 너무 크니까 단거리 땅 쏘고 나는데 조금 무리가 가죠. 이 7번 마 아이스크림이라는 마필이 제가 이거를 좀 뒤로 돌리려고 그러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 외곽 게이트에 있고 뭐 외곽 게이트라도 선행만 편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 문제는 요 4번 마 그린 스펙터라는 마필이 상당히 빨라요. 능검시에 선행받고 널널하게 들어왔습니다. 상위군 마필 나올킹하고 같이 뛰었는데 자 이 4번 마 그린 스펙터가 요번 경주가 뭐예요? 루키 경주 아니에요? 대가리 상금 3,300만원짜리 그죠? 따따블 상금인 이런 경주에서 7번 가라고 4번 그린 스펙터가 잡아줄 리가 만무죠. 그죠? 거기에 1번마 낭주여거리라는 마필도 약간의 순발력이 좀 있고 외곽에 9번마 히어로 강자도 순발력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선행 경합이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얘는 주행심사도 그렇고 직전 데뷔전도 그렇고 선행을 가고도 따이는 그러니까 끝걸음이 없다는 얘기죠. 끝걸음이 안 그래도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 다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다. 7번 아이스크림이 근데 강대가리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7번 마 아이스크림. 제가 왜 불안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기에 붙여먹는 달러박스와 아나짜리. 자, 요 한 방짜리에다가 우리가 힘을 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 7번만 아이스크림.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A급 승부, 이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방 시원하게 지져볼 테니까. 자, 오늘 우리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조철도 깔끔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4경주죠, 4경주. 자,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2세 암말 경주입니다. 2세 암말 경주. 우리가 첫 번째 승부는 달러박스 승부였는데, 대번 두 번째 승부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에 1번 게이트, 날개까지 다른 1번 마 한강 질주입니다. 자, 매니피 새끼. 19조 곽영호 조교사가 그래도 의리가 있죠. 박태종 씨 나오자마자 많이 태워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박현우 기수가, 외곽으로 밀리면서 아쉬움이 남았었죠. 직전 경주에. 직전 경주도 선행을 못 받고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요번에 뭐예요?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입니다. 1번 게이트의 박태종 기수 빨래질 한번 하면 다른 놈들 꼬마들이 갖다 붙이고 비비는 거 곤란하죠. 일부러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1번 마 한강 질주가 선행을 받고 나가면 잡아줘야죠. 딱한 마리 뭐 2번 마 로열 장다크라는 말이 있는데 오스철이 감량을 태웠는데 얘도 좀 앞에서 파닥파닥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는 1번 마 한강 질주를 괴롭힐 말이 없다. 자, 경주 거리는 1200으로 늘었지만 1번 마 한강 질주에 선행 질주를 막을 놈이 없다. 대가리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마 한강 질주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1번 마 한강 질주 대가리를 놓고 후착이 한 6마리 정도 팔리죠. 6마리 정도 팔리는데, 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7번 마 배다리 공주, 얘가 아마 현장 가면 최저배당으로 갈 놈이죠. 유승환이 타고 있는데요, 홍대 마방에. 얘는요,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 상당히 주행 자세가 좀 뻣뻣합니다. 이 자세가 뻣뻣한 놈들은 좋은 말이 되기는 틀려먹은 놈들이죠. 우리 사람도 달리기 선수나 체조 선수나 이런 애들이 몸이 뻣뻣하면 안 되죠. 아주 유연해야 잘 뛰는데. 이 7번 마 배다리 공주 뛰는 모습을 보니까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자, 그런데 씩씩하게 배다리 공주가 현장 가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대길이가. 자, 그래서 요놈을 불안한 인기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마 한강 질주를 놓고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아나짜리 한방딱 걸려있는 한 놈. 자, 요놈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게두 번째 승부처. 자, 과천 4경주 찍어먹기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이것도 뭐 무조건 적중에 와 있어요.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4경주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3개가 남았죠. 2경주, 4경주 아마 다 잘 먹었을 겁니다. 자, 6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달러박스 승부인데, 아, 요번 6경주에 그 달러박스는 제가 요 위에다가 5번마 굿니센이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박스를 공개를 하고 한다는 얘기죠. 서비스로 공개를 드리고, 가끔가다 뭐 이런 맛도 있어야죠. 그죠? 자, 출주공백이 얘가 거의 한 뭐 1년은 안 되더라도 한 9개월 10개월 된 것 같아요. 5번마 굿니센. 별다른 그 큰 질병은 없는데 뭐 휴양 차원에서 휴양 차원에서 나갔다 왔는데요. 재검을 문세영이가 받았어요. 얘는 휴양 가기 전에도 세영이도 타고 이혁이도 타고 용근이도 타고 그냥 잘 타는 애들만 태웠어요. 얘는 박영규 마방에서. 자, 오버마 굿니센이 휴양 공백이 있어서 긴가민가 할 겁니다. 아마 뭐 어떤 예상가들은 뒤로 돌리는 예상가들도 많을 거고 자르고 간다는 예상가도 있을 거고. 하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팔릴 거예요. 오버마 굿니센 팔리지만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리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팔리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번마 굿니센 대가리 놓고 갑니다. 계속 편성 자체가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능검도 역시나 센 편성에서 뛰었고 요번 경주에 5번마 굿니센을 국산 5군 편성에서는 굿니센을 이길 마필이 별로 안 보인다. 레이팅도 35점으로 지금 꽉 차 있죠. 5번마 굿니센 요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현장에서 중배당 한 방 시원하게 갔다 때려먹을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는 무조건 상한가를 한방 또 지져먹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거는 예측권 20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측권 한 10장 정도면 충분하게 상한가 갈 수 있는 짭짤한 중배당으로 자 조철이 한구나 때릴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은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2022년 대한민국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마. 자, 2022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입니다. 혼합 오픈으로 열리는 2300. 자, 레이팅 140점까지의 마필들이 과천 부산 최고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입니다.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문세영 기수의 2번마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아, 게이트 쇠폭도 좋아요. 그죠? 얘는 뭐 2번이나 1번이나 별로 의미가 없죠.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죠. 1번마 금화 미스틱이 뭐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인데 직전경주도 2000m KRA 컵 클래식이었죠. 우리가 킹 오브 더 매치하고 배당이 좋았어요. 복승식 4.5배였어요. 이때도 제가 승부로 투혼의 반석이 대길이 가고
행복왕자 팔리고, 그죠? 행복왕자 꺾고 킹 오브 더 매치로 완장으로 지져먹자. 짭짤한 배당 4.5배 이런 거는 승부로 한방 찍어 먹어도 돈이 되는 그런 배당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23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문세영이 누굽니까? 거기다 편한 선행이죠. 편한 선행. 같이 1주에서 출주한 라온 퍼스트하고, 2번 라운더 파이터하고, 비빌 일 없죠? 자, 2번이 쏘고요. 자, 요번에 메인 승부로 가는 포인트가 이 14번 마 부산의 대표 마필 위너스맨이 승부 포인트죠. 위너스맨이 승부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2번 라운더 파이터 하고요, 14번 위너스맨 하고 대끼리가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틈바구니를 깨고 들어올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다. 2번마 라운더 파이터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자, 14번마 위너스맨을 약하게 보는 경주고, 2번 라운더 파이터에 붙여서 짭짤한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지져먹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결론은 14번마 자, 위너스맨,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한풀이 꺾였어요. 심장의 고동한테도 지고, 라온퍼스트한테도 지고, 물론 서승훈 기수가 조금 서둘렀던 경주 전개가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위너스맨이면 이겼어야 된다. 저는 이제 한풀 꺾였다. 같이 머스킨맨 자만데 라운 시리즈하고. 자, 요번 승부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번 라운더 파이터를 인정을 하면서 14번 위너스맨이 아닌 아나짜리, 분명히 요놈이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방 걸려들은 놈이다. 분명히 한방 걸려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메인 승부로 붙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300 그랑프리 마판 넘버원 조철한테 이거 또 걸렸어요. 대상 경주는 누구냐? 조철 아닙니까? 조철 믿고 라운더 파이터에 붙여서 한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을 그런 배당으로 찾아뵐 테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목이 완전히 또 갔네요. 이게 소리를 안 지르고 좀 살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나. 흥분이 되는데, 그죠? 이거 내일 무조건 돈 먹는 경우인데 목소리 톤 좀 다운 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과천 11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쉽게 갑니다. 예측권 20장. 대가리 놓고 요것도 짭짤한 배당에 한방 또 걸렸어요.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인데요. 그랑프리 끝난 다음에 하는 경주라
혼합 1군들 뛰는 경주보다 이제 하위군들 뛰는 거 보면 좀 깝깝하죠. 그래도 국산 3군 정도면 차랑차랑한 놈들이니까 그래도 마무리 경주 치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4번마 월드참입니다. 테스타마마 자마인데 테스타마마 자마치고 지금 4연승 때리고 있죠. 와, 김용근이, 하만식이, 박병윤이, 그죠? 박병윤이가 잘 타고 있었는데도 용근이로 바꿨고 완식이로 바꿨고 이런 거 보면 뭐 박병윤이 열받죠. 지가 타도 대가리 두 번 다쳤는데 그래서 꼬음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상가들도 뭐 그런 말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거에 비유는 않겠습니다. 자, 4번마 월드참 대가리입니다. 부러질 때까지 놔야죠. 뭐 이거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자, 승군전 맞아가지고 부담 중량도 다시 56으로 조정이 됐어요. 다시 한번 앞방승부 때릴 것으로 보이는데 얘하고 앞장 비빌 놈이 1번마 파워박스 하나 보이고 외곽에서 감고 무빙으로 들어올 9번마 사련이 퀸 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취평 마필들인데요. 자, 결론은 4번마 월드참은 인정을 하는데 이 1번마 파워박스가 지금 대길이가 갑니다. 자, 파워박스 나올 때마다 인기마죠. 3군 승군에서 두 번이 인기 1, 2로 팔리고 직전 경주는 좀 덜 팔렸어요. 빅스고의 아스펜태양, 우리가 요거 한방 대길이지만 찍어 먹었던 경주죠. 자, 파워박스 요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선행 찬스를 맞은 것까진 좋았는데 아이구나, 승군말이지만 잘 나가는 괴물 4번마 월드참이란 놈이 버티고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3군 관록의 1번 파워박스냐 아니면 신의 마필 4번마 월드참이냐. 당연히 싱싱한 놈 월드참에 손을 들어줘야죠. 자, 현장에서 배당판을 봐도 자, 월드참은 인정인데 승군이고 지랄이고 없습니다. 그냥 댕받고 한 바퀴 갖다 꽂는 건데 이 파워박스가 대길이가 갑니다. 아, 1번 게이트 얘가 쏘고 1번이 바로 옆에 붙어서 따당으로 끝난다. 자, 저는 이 마권에 돈질할 마음이 없다. 이 마권에는 돈질할 마음이 없다. 자, 4번마 월드참 놓고요. 4번마 월드참 놓고 조천하고 한배 타고 요놈에다 갖다 때리는 겁니다. 아마 한 10배 언저리 바람이 불면 뭐 한 7, 8배까지도 갈 수도 있겠는데 고놈에다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찍어먹기가 들어갈 거니까 오늘 마지막 과천 11경주는요 대가리 대길이 팔리는 1번마 파워박스가 아니고 아나짜리 짭짤한 놈에다가 한방 찍어 먹으면서 메인승부 세 번째 메인승부 마무리 할 테니까 과천 마지막 11경주도 조출과 함께 한배 타고 오늘 기분 좋게 휘파람 불고 마감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입니다. 부산경마는 오늘 1경주, 3경주, 5경주 자, 두 개의 승부처고 3경주와 5경주가 메인 승부죠. 부산경마도 오늘 재밌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 새벽 늦게도 괜찮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문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뭐 계좌번호는 두 개가 지금 있죠. 위에 신한은행 계좌하고 아래 노란색의 새마을금고 계좌하고 두 개 다 쓰는 거니까 아무거나 편리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1, 3, 5 세계 승부처.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2형 2세 오픈 3300만원짜리 이것도 자, 3번마 하늘승리입니다. 하늘승리 편성을 아주 잘 만났습니다. 편성을 아주 잘 만났는데 송경윤 기수가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끝에 가서 따였죠. 에버스타라는 말한테 최시대한테 따였는데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단독 선행입니다. 얘하고 같이 뛸만한 마필이 뭐 8번 이게 데뷔 2전차 맞는 8번마 한평이스백 얘가 능검 때 좀 선행력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어요. 거기다가 안쪽 3번 게이트야. 그냥 독땡이에요. 독땡. 직전 경주도 앞선 경합을 하면서 2번 에버스타하고 상당히 심한 경합을 하면서도 이겨냈고 자 3번 하늘승리 대가리로 놓고 문제는 최저배당이 1번 마 스토미데이입니다. 직전 경주 이거 백판이에요. 인기 12짜리. 근데 이번에는 100길이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마필은요 11월 21일 날 골마겸이 있었습니다. 골마겸 3회 이러고 나왔는데 골맞기 때문에 그런지 훈련을 세게 못했습니다. 단지 1번 게이트의 최적점계 직전 경기에 4착으로 끈기 보였고 이런 의미에서 다른 상대 마필들이 안 보여서 1번마 스토미데이가 최저부담으로 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에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하늘 승리는 단독 독땡으로 인정을 하는데 1번마 스토미데이가 최저배당으로 간다. 얘는 골막기가 있었다. 골막기. 그래서 그런지 훈련이 약했다. 훈련도 약했어. 그런데 대길이야. 이거 손이 잘 안 가죠. 그래도 현장감은 얘네 둘이 최저배당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1번마 스토미데이를 왜 덜 보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들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자 현장에서 3번마 하늘승리 놓고 딱 걸린 놈 또 한 놈이 걸려 있어요. 큰 배당 아니죠. 3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적중할 테니까 뭐 예측권은 서너 장만 들어가도 짭짤한 자금이 마련해질 그럴 경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5경주 두 개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제 요 위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3번마 골든 포인트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그냥 믿을 거냐?
현장감은 뭐 압도적 인기 1위로 올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다실바 기수 한 장에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이 골든 포인트 요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말인데 여러분들 웃긴 희한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총 9전 9전을 뛰는 동안 단 1승도 없어요. 2착 2번, 3착 1번, 4착 3번, 5착 1번 이래 갖고 승근을 했어요. 그죠? 승근할 때 9월 18일 날 인세이셔블이라는 마필 별로 그렇게 세지 않죠. 5군 올라와서 개밥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인기 2위, 인기 2위 나올 때마다 최저배당으로 팔려요. 이번에는 대가리까지 팔립니다. 꾸준한 거는 좋은데 결정력이 없고 한타가 부족한 이런 마필. 9전 빵승. 우리가 필요한 건 대가리가 필요한 거죠. 대가리. 물론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1번마 이터널 에이스, 2번마 나이스 데이, 5번마 할리우드 파티. 그죠? 7번마 빌드업. 선행마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선입으로 올라올 3번마 골든포인트가 대가리 아니냐. 이게 뭐 예상의 정석이죠. 예상의 정석. 그래서 3번마 골든포인트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아니 뭐 이런 거 조처럼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니 1번, 2번, 뭐 5번, 7번 다 선행마니까 다 팔려요. 그죠? 1번, 5번, 7번 그죠? 거기다 11번 투투코인도 선행으로 봐도 되죠. 선행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3번마 골든포인트가 자동빵으로 축으로 팔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총 9전 빵승이라 그랬어요. 2착도 두 번인가요? 아, 2착 두 번. 아니, 얘를 무슨 이렇게 강대가리로 보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뭐 경주거리도 줄고 다실바 기수고 다 좋은데 저는 얘를 대가리로 놓기가 싫다. 왜 그런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3번마 골든포인트를 싸다고 날리러 갈 한 놈. 조철이 또 짭짤한 놈 한 놈을 골라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참을 수가 없다.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3경주. 골든 포인트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조철 스타일로 한번 또 지져보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세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800 별정 B형. 자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바로 직전 부산 3경주 메인 승부하고 비스꾸리한 그런 편성이다. 조금 아까 부산 3경주에는 대가리 팔리는 골든 포인트를 제가 불안하다 그놈 이길 놈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 승부로 들어갔죠. 자 이번 부산 5경주도 3경주하고 좀 비스꾸리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자, 달러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대본 부산 5경주가요, 이 6번마 히어로맨이 대가리가 팔려요. 마명은 좋죠. 히어로맨. 영웅이죠, 영웅. 자, 국산 5군의
대가리를 한번 쳤는데 그러고 4군으로 올라왔죠. 4군 올라와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앞선에 좀 붙다가 꼬부라지고 붙다가 꼬부라지고 이용나기에 감량을 두 번이나 태워놨는데 안 되고 자 다실바를 다시 콜을 했습니다. 2조 강영권인에서 다시 57kg가 됐어요. 저 부담이. 자 6번마 히어로맨이 입상을 하려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바로 옆에 이 5번마 로즈블릿 신윤섭 감량에 얘가 맘먹으면 선행입니다. 이 7월달 경주에도 보면 최상현이가 그냥 앞방 조져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그 직직정 경주도 로즈블릿 선행을 못 가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경주고 직정 경주는 뭐 잡고 후미 탐색이었고 거기에 안쪽에 2번마 바운티 헌터 얘가 안쪽에서 찌르고 나갈 수 있죠. 얘도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6번마 히어로맨이 뭐 선행이 그냥 단독 선행으로 스프린터 같이 내다 꽂는 그런 마필이 아니고 또 발주도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대하시로 밀고 나오는데 여기저기 다 대가리로 팔리고 있다. 6번마 히어로맨 과연 57kg 부담에 경주거리 1800에 선행도 2번 바운티 헌터 5번 로즈블릿 얘네들 둘에 비해서 외곽으로 밀려있어 부담 중량 늘었어. 얘도 21조 동안요 대가리 두 번입니다. 2승 거기에 2착 두 번 자, 21번 뛰면서 두 번 우승, 두 번 2착. 아직도 4군에 머물러 있어요. 21번 뛰면서. 다 뛰었다는 얘기죠, 거의 다. 근데 이번 경주 상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올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저는 뒤로 돌린다. 6번마 히어로맨을 이길 놈이 6번마 히어로맨은 이길 달러박스가 제 눈깔에는 딱 띄어있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치질 테니까 마지막 승부요 조철하고 한배 타고 우리 시원하게 한걸 하시자고요. 자 예측권 20장 오늘 마지막 승부 부산 오경주입니다. 조철이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멋진 상한가로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12월 11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마무리하고요. 내일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 4, 6, 8, 11 부산 1, 3,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하나씩 돈 안 들어갑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서 자 저는 내일 좀 더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마무리 잘할 테니까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